마지막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청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자료구입 신청 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메인 페이지의 배너나 이용자 서비스에서 자료구입 신청을 클릭합니다. 이용 방법 및 구입 제한 도서를 확인한 후 도서 신청을 클릭합니다. 이 화면에서는 교보문고와 연계되어 검색되며 동시에 우리 도서관의 소장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서명란에 청소년 서양 미술사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여러 건의 자료가 나타납니다. 여기에서 첫 번째 자료를 선택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본교의 미소장 자료임을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이미 소장 중인 도서일 경우에도 전공 교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요청 사항란에 복본 구입 사유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본교 미소장 자료는 타 대학 도서관에서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습니다. 타 대학 도서관 도서 대출은 미소장 단행본에 한하여 대출하는 서비스로 캐리스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하여 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.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용 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캐리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타 대학 도서관 자료 열람은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열람 의뢰서를 출력하여 학생증과 함께 해당 도서관에 제출하면 타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이때 열람 기간은 3일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도서관과 협정을 맺은 경인교대, 서울교대, 서동도협 10개 대학 도서관은 본교 학생증만으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. 또한 학점 교류대학의 경우 해당 도서관에서 임시 열람증을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습니다. 원문 복사 서비스는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에 대해 타 기관에 복사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은 3층 전기관행물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 및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. 이외에도 이용자 서비스, 정보 길잡이, 도서관 안내 등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시어 알찬 대학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